지난 2010년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길러온 A씨. A씨는 12년 동안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. 한 달에 100만 원씩, 지금껏 받지 못한 양육비는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. 법원이 전 남편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,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10일 그냥 가서 살고 나오더라고요. 5, 6일 살면 밀린 양육비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안 주더라고요. 5년 전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워온 B씨. 서울 강남에 살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외제차까지 모는 전 아내가 2018년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BMW 끌고 다닐 정도면 유지비가 꽤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서 돈은 없다. 근로수당은 다 현금으로 받는 걸로 나오더라고요. 두 사람은 각자의 전 배우자를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린 양육비 미지급자가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이전하고는 다르게 형사적 범죄 전력에 남는 거잖아요. 양육비를 계속 안 주고 있는 분들이 양육비를 안 주면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구나. 그리고 사전에 빠르게 해결할 확률이 높죠. 법 개정 이후 형사고소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상 공개와 출국 금지 등은 있었지만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습니다. SBS 박세원입니다.